자, 그럼 저희가 한번 느린 화면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약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레드팀 시점이죠. 예, 그렇죠. 순간이동까지 써서 룰루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딩을 보면 레드팀에서 신경을 아예 안 쓴 건 아니거든요. 왜, 네,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예, 본인들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양옆에 맵 전반적으로 좀 와딩이 돼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것 같고 안 걸렸어요. 미드 쪽으로 올라가는 건 아는 걸로 안 걸렸죠. 그렇죠. 몰라요. 레오나가 이제 지나갔는데 레오나가 왜 오지? 뭐 그냥 시야 먹나? 다시 와서 와드 치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일단 별로 모를 것 같아요. 레오나만 있으니까. 빅토르가 보였어요, 살짝. 빅토르 레오나? 또 레오나 빅토르? 피 찍혔어, 저기 그렇죠. 있구나. 빅토르 있다. 빅토르 레오나가 들어왔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알았던 이제 거. 봤어. 그렇죠. 아, 이제 봤어. 의식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약간, 다 있겠어? 네, 설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미니언 웨이브도 미는 라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니언 없이 설마 들어왔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거는 좀 레드팀이 아니랬던 게 뭐냐면 탑 라인을 보시면 본인들 지금 미니언들이 다 들어왔는데도 상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좀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오스택 드래곤 타이밍이 왔는데 상대가 오스택 쪽에 오지도 않고 있고 말씀하신 탑 웨이브를 막지도 않고 있고 그렇죠. 빅토르는 위에 보이고 있고 바론은 아직 1분이나 남았는데 바론 쪽에서 약간 얼렁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설마 이렇게 들어왔겠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아군의 어떤 람모스의 판단. 이건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답게 오스택 때 그럼 꽝 한 타를 붙자 이런 콜이 나오는 게 더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죠. 예. 예. 근데 정말 이런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동선도 아주 좋았고 이게 티어가 높은 티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이런 게임이 나온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철저하게 와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레드팀이 뭐 몰랐다기보다는 설마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게 다섯 명이 다 걸렸던 건 아니니까요. 다섯 명을 봤으면 그건 막으러 왔겠죠. 무조건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레드팀은. 그렇죠. 5형 먹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뭐 상대가 막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뭐 상대가 버리나 보다 싶었을 텐데 그때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레드팀이 슈퍼플레이 백도어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자체는 뭐 깔끔하네요. 군더더기도 없고. 깔끔하고 요즘 메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람머스 코그모도 나왔고 여러분 정말 게임은 이렇게 운영으로 오더로 그리고 포탑을 넥서스를 깨는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한타에 집착하지 않고 좀 급하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LOL은 결국 공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공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이 사연의 티어를 저희가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시즌 1 마지막 방송이라 최대한 그쪽 버프를 많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 뭐 매주 버프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매주 버프야. 냉정하게 가자고. 뭔가 항상 이유가 있어. 아 냉정하게 가요. 냉정하게 갔을 때 그냥 아주 무난했고요. 근데 그냥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어떤 사연들의 어떤 패턴과는 전 조금은 다른 맛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어떤 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시청자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티넘. 플래티넘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주기 잘 맞는데? 좋아요. 원래는 골든데, 원래 골든데 좀 사연이 신선했어요. 신선한 맛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보하신 김진명님께는 저희가 플래티넘 등급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X5!